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유튜브를 진행하는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미국 4년제 대학의 레귤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 혹은 국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신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 아주 안 좋아서 4년제 대학의 선택을 안 하고 2년제 전문대학, 그렇죠?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커뮤니티 칼리지, 과연 갈 만한 대학일까요? 커뮤니티 칼리지, 이게 도대체 어떤 대학일까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제가 3회를 거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엇인가, 어떤 대학인가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2년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Bachelor Degree, Bachelor of Arts, Bachelor of Science, BA, BS 학위를 주죠. 물론 뒤에 뭐 여러 가지가 붙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Bachelor라는 얘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인데, 2년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Associate Degree, AA Degree를 줍니다. 네. 준학사학위라고 그러죠. 그 커뮤니티 칼리지가 이제 생기게 된 연원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때 18세, 20세 전후의 그 아주 어린 청년들이 참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전이 되고 나서 이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야 될 텐데 총밖에 안 쐈잖아요. 오랜 기간 학업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기술도 없잖아요.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학교로 만들었던 것이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는 본래는 직업학교 성격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징검다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고, 이제 취업전선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 학생이 약 900만 명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는 아주 부모님들이 그냥 대학에 가야 돼, 대학에 가야 돼 이렇게 대학 4년제 대학에 목매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우리 아이가 공부할 재능이 없으면,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그냥 2년제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무료로 하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75%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5%를 부담하는 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하다가 안 됐죠.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걸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국제학생은 그래도 돈을 냅니다. 이 CC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편입을 하려고 CC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99% 국제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고등학교 때 학업의 성취도가 매우 낮아서 점수가 아주 안 좋거나 공부를 못했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 나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어. 근데 늦었죠. 후회는 아무리 일찍 해도 늦습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빨라요. 이 학생들은 CC로 갑니다. CC로 가서 CC에서 2년을 공부하고 혹은 1년을 공부해도 됩니다. 2년을 어서세 디그리를 다안 맞춰도 돼요. 1년을 마치고 갈 수도 있고요. 2년을 마치고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2년을 마치고 가지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국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우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연구소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 가지 않아도 4년제에서 재정보조를 받으면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 학생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저희 연구소에, 미래교연구소에 돈이 없어서 오는 학생들이 4년 대학 못 가겠다면 제가 야단을 칩니다. 4년 대학 가서 재정보조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쓰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 그런 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으로 가서 파이낸셜 에이드, 학자금 보조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제 국내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에요. 3학년 아이들의 대부분이 특히 3학년 2학기 때 수능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수업을 와가지고 C, D, E등급이에요. 학점이요. 2.0 미만이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예, 이런 학생들은 4년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C로 가야 돼요. 또 하나는요. 왜 그렇게 영어가 안 돼요? 아 그리고 왜 영어가 안 되는 애들이 미국 유학 가죠? 근데 죽어도 가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토플 점수가 60점이 안 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CC는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즉 돈이 없는 학생들과 성적이 아주 나쁜 학생들이 루트를 뚫어서 가는 게 보통 CC니까 돈이 없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도 영어가 현차나서 못 가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CC 가서 정말 부활한 애들 있어요. 살아난 애들 있어요. 예, 잠재력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도 CC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CC를 보내십시오. 오늘 CC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